저는 사실 뉴발란스의 900대를 좋아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번에 지인이 옵스큐라에서 발매했다고 해서 선물을 주셔서 최근에 많이 신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저처럼 구두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여러 가지 구두를 정말 많이 착용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덥기도 하고 밖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구두보다는 슬리퍼류나 운동화를 많이 신게 되더라고요. 운동화 브랜드에서 대표적으로는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등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편하면서 스타일리시함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뉴발란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브랜드의 여러 가지 모델들을 즐겨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발란스의 아이코닉한 모델 중 하나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아디다스 스탠 스미스, 나이키 에어포스 1, 그리고 컨버스 척 테일러 올스타와 함께 맞는 클래식으로 자리 잡은 뉴발란스 574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뉴발란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1906년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발이 좀 불편하거나 경찰, 소방관 등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을 위해 지지대가 있는 깔창을 만들면서 론칭한 게 뉴발란스 아치 서포트 컴퍼니의 시작이에요. 이 네이밍 자체도 불균형한 발에 새로운 균형을 창조한다라는 개념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지지대가 워낙 발을 편하게 해줬기 때문에 운동선수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의 뉴발란스 하면은 이런 운동화나 운동복을 만드는 회사라는 인식이 좀 강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보다는 깔창을 주로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에 접지력을 위해 주름진 밑창이 있는 세계 최초의 러닝화인 트랙스터라는 뉴발란스의 최초의 슈즈를 만들었고 인기를 끌게 돼요. 이 운동화는 성공을 했지만 1972년 현 회장인 짐 데이비스가 뉴발란스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아직 트레이너 시장에 진입하지는 못하기도 했고요. 전체적인 매출 자체도 좀 정체되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환경이 바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 소비 습관이라든지 패션을 입는 방법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변하잖아요. 1970년대 하면은 어떤 게 좀 붐이었죠? 운동이 특히 붐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보스턴에서는 러닝이 엄청 트렌드였어요. 이때 뉴발란스가 중심의 브랜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뉴발란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뭐죠? 바로 신발의 이름을 명명하기보다는 고유의 번호로 명명을 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뉴발란스는 숫자로 명명을 하잖아요. 70년대부터 뉴발란스는 운동화의 고유의 모델 번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뉴발란스의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마다 고유의 의미가 있기는 한데 러프하게만 조금 말을 해보자면 일반적으로는 앞에 숫자가 높을수록 기술력이 좋고요. 낮을수록 조금 더 라이프 스타일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976년 뉴발란스는 지금은 너무 유명한 N 로고를 특징으로 하는 최초의 뉴발란스 운동화인 320을 출시를 했고요. 이는 나일론과 스웨이드로 구성이 되었는데 러너스 월드라는 잡지에서 스니커즈 시장에 최고의 러닝화로 선정이 되면서 뉴발란스는 급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1970년대로 넘어가면서 메쉬 탑이나 고어텍스 운동복 등 여러가지 의류 제품들을 출시를 하게 되고요. 8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 뉴발란스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흥미로워집니다. 사실 70, 80년대의 러닝붐이 일어나면서 나이키, 아디다스는 굳건했고 아식스도 점점 올라오긴 했거든요.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곳들에서 운동화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이렇게 대량 생산으로 이루어지면은 임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미국보다는 조금 더 임금이 저렴한 해외로 공장을 이전을 하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뉴발란스는 저렴한 곳으로 옮기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주요 생산시설에 더 투자를 하고 고퀄리티의 제품을 만들고자 해요. 그래서 990, 1300 같은 슈즈를 만들게 되면서 더욱더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 후에 드디어 1986년에 500번대인 575랑 1988년에 576이 출시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574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뉴발란스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혁신적이고 최초의 100달러 운동화라는 굉장히 비싼 가격의 운동화라는 수식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게 필요한 때였긴 했는데 편안함과 성능도 괜찮게 가성비 운동화를 만들고자 해서 만든 게 바로 574입니다. 574가 재미있었던 점은요. 기존의 굉장히 비싼 운동화라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운동화
가성비 운동화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요. 576과 575의 장점을 뭐 더해서 만든 운동화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576의 하위 버전이라고 해서 574가 아쉽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앞서 말했듯이 574는 가격적으로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운동화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러닝과 라이프스타일에 신을 수 있도록 만든 운동화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디자인을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클래식함이 그만큼 묻어나고요. 576 가피를 선택하면서 비용을 절감했고 전반적으로 스웨이드, 메쉬 등의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덧붙여서 안정성과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데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N캡 쿠셔닝이 결합이 되었어요. 그리고 큰 N 로고가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뉴발란스 하면은 그 그레이 컬러가 확실히 시그니처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574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컬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팔레트로 디자인을 선보였어요. 574가 어떻게 보면 단순하긴 한데 사실 굉장히 비주얼에 집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선택한 건 화려함보다는 클래식함이었고 대신에 다양한 색상을 선택을 했죠. 이는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새롭게 느껴졌고요. 뭔가 본인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운동화라는 수식어도 붙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뉴발란스 574가 좀 대단한 점이 뭐냐면은 원래는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떤 제품을 이렇게 출시를 하면은 막 광고도 엄청 많이 하고 유명 인사들한테도 신기고 카탈로그에도 넣고 이렇게 하면서 광고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574는 그런 것들 하나도 없이 굉장히 조용하게 나타났습니다. 상위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정통한 스니커즈 매니아는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소비자들은 만족했기 때문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타입이라는 수식어도 얻게 돼요. 뉴발란스 운동화라는 걸 딱 생각을 해보면은 20만원 넘는 고가의 운동화들도 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574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가로 넘어가기 전에 출발점으로 시작하면 굉장히 좋은 운동화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신고 있는 운동화이기 때문에 진부하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74라는 모델 자체가 누구나 신기 위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하기 위한 그런 운동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목적성에는 부합하는 운동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일링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아이덴티티에 맞게 멋스럽게 신기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갈수록 뭐 도쿄의 하라주쿠라든지 뉴욕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면서 한 번 더 붐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현재는 미우미우, 보데가, 스톤 아일랜드 등 여러 곳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계속해서 클래식함과 트렌디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이 제품의 명은 뉴발란스 574의 레거시 라인인데요. 쉽게 말해보자면 컨버스의 척 테일러 올스타 위에 척 70이 있는 것처럼 뉴발란스 574 위에 574 레거시 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뉴발란스의 900대를 좋아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번에 지인이 옵스큐라에서 발매했다고 해서 선물을 주셔서 최근에 많이 신곤 합니다. 기존 클래식 574랑 다른 점은 조금 더 쉐입 자체가 날렵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투박한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것 같고요. 미드솔이 조금 두껍습니다. 그래서 신어보면 확실히 높이가 느껴져서 그런지 키높이 효과 때문에 비율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죠. 옆라인에 매트한 소재의 N 로고가 있고요. 토 부분에 화이트 컬러로 한 줄의 경계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콘트라스트를 좀 줘서 컬러 포인트도 줄 수 있고요. 이게 기본 574 라인과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슈즈의 혀 부분에는 금색으로 로고가 디자인된 점이 특징이고요. 일단 저는 이 제품을 딱 봤을 때 느꼈던 점은 컬러적으로도 어느 정도 무난한 느낌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컬러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이비 컬러 기반의 화이트, 베이지 등 여러 가지 컬러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화이트, 블랙, 올리브, 베이지 등 웬만한 컬러의 팬츠와도 다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데일리 운동화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신었을 때 살짝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발볼이 매우 넓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슈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은 제가 웬만한 뉴발란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265를 신으면은 좀 적당히 편하게 좀 여유롭게 맞거든요. 그런데 574 레거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신으면 조금 딱 맞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반업 정도 업하면은 좀 편하게 신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